김범룡 활동 중단 이후 투자 망해서 40억 빚더미에. 김범룡이 방송 활동을 접어야 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2일 오후 방송된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가수 김범룡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범룡은 유현상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현상은 김범룡의 데뷔에 한방 맞은 것 같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유현상은 김범룡의 히트곡 바람 바람 바람에 대해 그 정도로 바람을 일으킨 곡은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한다며 감탄했다. 이에 김범룡은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산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어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물었다. 유현상은 김범룡이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고 물었고 김범룡은 잠시 머뭇거리다 빗갚았다. 친구야로 3-4년 활동하다 그 이후에 일이 잘못됐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투자를 잘못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와준다는 게 결국 일이 잘못됐다. 너무 어려웠다. 규모가 3에서 40억대라고 밝혔다. 수십억대 규모의 빚에 방송 활동도 접어야 했다고. 김범룡은 프로그램 섭외가 오면 나가려고 준비를 한다. 그런데 빚쟁이에게 오늘까지 5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전화가 왔다. 수시로 빚독촉 전화가 왔다며 그래서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힘들었다. 사람들이 신비주의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빚을 못 갚아서다. 집도 날리고 다 날렸다. 가수 김범룡이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1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범룡은 그동안 활동을 멈췄던 이유에 대해 친구야 이후 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엮여서 활동을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히트곡 바람 바람 바람의 비화도 전했다. 김범룡은 대학 다니면서 4년간 룸메이트를 같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산에 애인이 있었는데 학교에도 애인이 생겼다. 한 번은 부산에서 온 애인이 제 친구가 세인과 데이트를 나간 사이 저희 집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밤이 되도록 집에 가지 않더라. 잠도 안 와서 기타를 켜다 나온 노래가 바람 바람 바람이다. 제가 그분의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바람 바람 바람은 1985년 개인 음반 1집에 수록된 김범룡의 자작곡이다. 이 노래로 김범룡은 1985년 KBS 가요대상 신인 가수상을 수상, 1986년에는 MBC와 KBS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범룡은 10년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다. 그는 아내가 재미교포다.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다. 자연스럽게 시민권자가 됐다고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후회한다. 아내도 후회를 한다.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 그 공간을 메울 수 없다.
교육, 영어를 떠나 가슴 안에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자리가 메울 수 없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